25대 25 동점으로 출발한 DB와 현대 모비스입니다. 아, 정말 치열한 승부로 1쿼터를 장식했던 상황인데 그때 양동근 선수가 2쿼터 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나서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아, 이 제목을 사실 노래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김승현 의원 이 노래 아시나요? 저는 알죠. 네,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죠.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아, 음역대가 확실하십니다. 네, DB전 바람을 일으켰던 바람의 파이터 양동근입니다. 이 경기당 평균 20득점을 올리면서 DB전에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올리고 있는 양동근인데요. 양동근이 리드해주면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양동근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서 윤호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네. 2쿼터 투입된 윤호영이고요. 블레이클리가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죠. 이상범 감독도 지금 이 원주 체육관만 오면 양동근 선수가 펄펄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원주 DB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윤호영 선수를 붙여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호영 선수가 2쿼터 투입됐고요. 역시 양동근과 전준범이 함께 투입된 현대모비스. 윤호영 돌파 과정 다리에 맞았군요. 현대모비스의 공격권입니다. 네. 자, 돌파 과정인데 전준범의 스틸시도 이후에 윤호영의 무릎에 맞고 나갔습니다. 윤호영 선수의 오늘 경기 2쿼터 투입.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좀 빨리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네, 그렇죠. 예상하시나요? 일단 양동근 선수를 수비하기 위한 이상범 감독의 전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테리가 네. 처음으로 볼을 터치합니다. 코너쪽 함지훈. 버튼이 앞에 있어요. 역시 윤호영이 양동근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샤크락 1초. 멀리서 양동근 빗나갑니다. 확실히 현재까지는 윤호영 선수가 네. 양동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경민 버튼, 벤슨, 서민수, 윤호영이 나서는 2쿼터 DB인데 두경민의 턴오버. 네, 확실히 두경민 선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윤호영 선수가 확실히 계속해서 양동근을 괴롭히는 모습. 이 샤클락이 2초 남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 어려운 슛을 네. 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지금 1쿼터 내내 지켜본 결과 두경민 네. 선수는 지금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 점을 직시한 이상범 감독도 박병호 선수를 대신 네. 투입했습니다. 캐리, 전준범, 블레이클리에게 함준. 이번엔 캐리가 볼을 잡습니다. 석점 성공. 네. 첫 번째 슛을 말끔히 성공했습니다. 버튼, 유로스텝, 그리고 왼손 부드럽게 네. 성공. 돌격대장입니다. 돌격대장. 네. 시동만 걸리면 그 누구도 정지를 하지 못하는 돌파력이었습니다. 양동근 투맨 게임. 블레이크 벤슨의 블러슛. 또 한 번 버튼. 버튼이 테리가 수비할 때는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양동근의 스틸 성공이에요. 전준범 코너쪽 양동근 주고받습니다. 전준범에게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석점 실패. 서민수의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버튼 또 한 번 유로스텝. 파울로 저지하는 네. 레이션 테일입니다. 지금은 벤슨 선수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예. 네, 본인이 자 앞서 블레이클리와 테리 사이를 유로스텝으로 뚫었던 네. 모습입니다. 아, 두 번째 시도는 일단 한 차례 성공 이후에 이 뒤쪽에서 확인한 그 첫 번째 성공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실패가 있었고요. 자, 플로에 나가 있는 장인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장 곳곳에 숨어있는 핑크 아이템을 찾으셨나요? 저는 원주 DB 선수들의 양말과 중계를 맡고 있는 박용식 캐스터의 넥타이에서 핑크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원주 DB 구단이 지정한 핑크 리본 데이인데요. 이 핑크 리본이란 유방암 예방, 홍보와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원주 DB 구단은 이 캠페인 디온테 버튼 선수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디온테 버튼 선수는 유방암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유방암 예방 홍보를 위해서 이 핑크색 양말 혹은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온테 버튼 선수로부터 시작된 이 핑크 물결. 오늘 경기 보시는 많은 팬분들도 이 핑크 리본 캠페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이 오늘 DB 선수들 또 저 역시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또 선의의 마음으로 오늘 넥타이 핑크빛을 선택해 봤는데요. 역시 오늘 원주 종합체육관 사실 이 선수가 시작이었습니다. 버튼이 또 어머니와의 관련된 스토리, 또 본인은 대학 때부터 이 핑크 양말을 신으면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과했던 것 같죠. 이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 뭐 NBA나 메이저리그를 통해서도 저희가 네. 또 심심치 않게 접했던 이벤트였습니다. 네, 또 PGA 골프에서도 그렇죠. 버바 왓슨이라는 골프 선수가 항상 이 핑크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네. 자, 오늘 예. 김주성 선수의 부모님이 또 이 핑크데이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는 의상을 보여주셨고요. 홈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곳곳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이제 분홍빛 모자를 쓰고 온 팬들도 눈에 띄고요. 자, 자이투 성공으로 30대 29 한 점차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준범이 볼을 받아주고요. 다시 패스업 양동근. 석점 네. 오늘 또 한번 강점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자,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예. 앞에 버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1라운드는 25득점, 또 이후에 3라운드 승리는 양동우 선수가 30득점을 몰아치면서 네. 팀을 승리로 이끈 바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역시 이 석점포로 위력적인 출발을 보였던 양동근이고요. 양동근이 맹활약한 날은 현대모비스가, 버튼이 팀을 이끈 날은 DB가 승리했던 양팀의 앞선 네 경기입니다. 박병호, 속임 동작, 스텝백, 그리고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유로영이 따냅니다. 아, 골 밑에 걸렸습니다. 함준의 스틸. 네. 유노영 선수도 굉장히 여우 같지만. 아, 양동근의 돌파를 쉽게 허용치 않는 윤호영의 파울입니다. 함지훈 선수는 더 여우입니다. 여우 대 여우가 네, 지금 그렇죠. 붙었나요? 네. 자, 그 여우 같은 패스를 여우같이 뺏어냈던 함지훈 네. 선수의 스틸 동작입니다. 윤호영 선수가 아. 올 시즌 가장 즐겨하는 패스인데 예. 그거를 함지훈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 분풀이는 네. 지금 양동근 선수에게 한 듯한 네. 느낌마저 되는데요. 양동근이 윤호영의 파울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유 들고 깨끗합니다. 자, 경기당 평균 득점이 올 시즌 10.6득점의 양동근인데 확실히 DB전에서는 네. 20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원주 체육 원주 이 실내체육관에만 네. 오면 그렇죠. 양동근 선수가 펄펄 납니다. 예. 네. 오늘도 득점을 이어가는 양동근. 그러자 이상범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이 코트에 또 한번 장애인 아나운서 나가 있습니다. 원주 DB는 연패가 참 익숙치 않은 모양입니다. 돌아온 에이스죠. 두경민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작 2연패를 했을 뿐인데 팀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아주 기나긴 연패에 빠진 최하위 팀을 연상케 한다고 했는데요. 이 두경민 선수 13연승 이후에 첫 패배였던 삼성전 패배 이후에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두경민 선수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지 못한데요. 허리 부상 이후 후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나아지지 못해서 코트 위에 있을 때 자신의 플레이가 뻑뻑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주 DB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이죠. 오늘만큼이야말로 선수들 모두 똘똘 뭉친 플레이가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바로 3연패를 피할 수 있는 비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원주 DB 사실 올 시즌 2연패를 당한 경험은 몇 차례 있었지만 3연패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 현대모비스한테 이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호 감독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이 DB의 최근 마지막 3연패는 2016-2017 시즌 바로 3월 2일부터 8일까지 KCC 삼성 KGC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만약 패배한다면 339일 만에 3연패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짚어보자면 두경민 버튼의 활약 속에 또 베테랑과 신예의 조합으로 참 선두 자리를 이렇게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이상범 감독의 DB였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원주 DB는 이 식스맨급 선수들이 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박병호 석점 실패, 블레이클리가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침체기에 들어설 수 있는 경기 오늘은 어떨지. 전주범의 석점 빗나갑니다. 테일의 리바운드.
작전 시간 이후에 박준이 투입된 DB고요. 빠른 움직임, 테리의 득점, 블레이 클리어 어시스트. 37대 29, 격차를 벌려가는 현대 모비스. 오늘도 종합체육관에서 이 원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 벤스, 포스터. 블레이클리를 두드려 봅니다. 페인트존에서 뱅크샷 네.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벤슨 선수의 이 집중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10득점째 리바운드 5개. 양동균 석점 짧았어요. 벤슨이 리바운드를 추가합니다. 박병호 5분 33초 남은 이 쿼터고요. 스크린 받고 움직인다 박병호. 아, 벤슨 쪽 트립이 여의치 않아요. 스텝백, 디언테 버튼, 석점 성공! 버튼이 오늘 경기 첫 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12득점째, 함준. 자, 지금 테리를 박준 선수가 마크하는 DB고요. 아, 그러자 곧바로 슛을 시도해봤던 테리. 박준 선수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슛동작 이전 파울로 지적이 됐고요. 네. 이상범 감독도 역시 이 박준 선수까지도 최근 들어 활용할 만큼 많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좀 다용하고 있습니다. 양동근 석점차로 추격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준범 블레이클리에게 주고받아요. 베이스라인에서 오른손으로 레이어 빗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전준범. 버튼이 속도를 높입니다. 두 스텝 레이업 실패. 아, 네, 이번에는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 현대 모비스가 곧바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함준의 두 점 영리한 네. 플레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저 플레이를. 네. 예. 다시 격차를 벌렸던 상황이고요. 그럼 버튼의 레이업이 실패하자 참 홈팬들의 그 아쉬움이 굉장히 아, 그렇죠. 크게 느껴졌던 네.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쏘지 않아요. 로드 벤슨 트래블링. 턴오버를 피하지 못했던 벤슨입니다. 그에 앞서 이 버튼의 레이업 실패인데 아 홈팬들의 그 아쉬움이 버튼보다 네. 더 강력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오랜만에 함지훈 선수의 이 모션을 한번 하잖아요. 아, 그럼요. 빼주는 모션이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네. 이 고개가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왔고요. 버튼의 스텝. 지그재그 스텝 이후에 윤호영에게 전달했습니다. 박병호가 돌아 들어오는데요. 박준 쪽 직접 리바운드 아, 네. 박지호. 자,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더블 클러치를 해냈습니다. 예. 반대편 포스트 공략을 해냈던 박지훈 홈팬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파울 박병호.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그에 앞서 이대성의 패스를 가로챘던 버튼이었고요. 네. 이후에 박준 선수. 마지막까지 블레이클리 이겨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는 돌파 참 쉽지 않은 또 자신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박지훈 선수는 예. 슈팅과 수비력 모두 다 좋은 선수입니다. 예. 캐리 두 점 불발하지만 블레이클리가 잡습니다. 양동근 쪽으로 어렵게 전개하는 과정 턴오버 파울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양동근 선수입니다. 이전 감독 마찬가지고요. 팔을 잡았다라는 지금 유파울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파울을 어필해봤던 유적 감독이었고요. 이후에 블레이클리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버튼 선수가 아, 이 팔을 네. 잡았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팔목을 양동근 선수 팔목을 잡았는데 예. 자, 심판 위치에 이 각도상 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이 각도에서 네. 확인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양동근 선수가 항의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네. 보입니다. 박병호 투맨 게임 시도 킥볼. 디비의 공격권이 이어집니다. 앞서 블레이클리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이클리는 게임 반칙 3개째를 네. 범했고요. 아 이재학 감독도 마찬가지로 양동근에게 아쉬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3분 33초 남은 이 쿼터. 로드 벤스. 캐리가 수비해요. 포스트업. 한 번에 펌페이크. 블레이클리의 블록슛. 잡아내는 박병호입니다. 샷클락 3초. 2초. 박지훈. 로드 벤스. 버저비터 실패.
이번엔 양동훈이 낚아챕니다. 전준범 뛰어줬어요. 블레이클리에게 한 차례 블록슛을 보여줬던 블레이클리 공격은 어떨까요? 아, 버틀에 가로막힙니다. 살려내는 상황 패스아웃. 테리 두 스텝 블레이클리 반대편 두 점. 아, 네. 자, 테리 선수도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패스가 있었죠. 그 움직임을 통해 일단 1차적으로 로드벤스는 유도해냈던, 네. 유인해냈던 테리였고요. 1쿼터 어시스트는 5개의 현대모비스가 앞서 있어요. 턴오버 양동근 블레이클리에게 오른쪽 그리고 이대성 두 점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잠시 DB가 추격을 했지만 다시 도망가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원주 DB는 계속해서 벤슨 선수의 포스트업을 공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시자마자 보여줍니다. 벤슨의 투핸더. 자, 지금 벤슨 선수를 상대할 선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현대모비스에. 이미 이종현도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현대모비스고요. 블랙클리어의 매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벤슨인데요. 높게 뛰어줬어요. 그러나 턴오버. 하지만 박수를 쳐주고 있는 유작 감독입니다. 그에 앞서 벤슨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덩크. 확실히 오늘 벤슨의 덩크는 담종이 실려 네. 보입니다. 이 덩크로 현재까지 12득점. 버튼 벤슨 쪽으로 대각 두 점. 뱅크샷 빗나갔어요. 이대성이 잡습니다. 43-38. 전준범 석점. 빙글 돌아나옵니다. 아, 오늘 두 번이나 그랬는데 아, 뺏어내요. 전준범 노루 패스 블레이클리 골밑 오물라인의 아, 네. 박지훈 흐름볼 헤드볼. 자, 지금 버튼 선수가 아직 우리나라 KBL의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박지훈 선수가 스틸을 해서 넘어졌는데 버튼 선수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실까요? 버튼 선수를 보시면 자, 여기서 타임아웃. 자, 네. 수년 전에 이미 이제 변경이 됐던 룰인데 네, 그렇죠. 버틴이 순간적으로 네. 착각을 했고요. 아, 작전 시간은 네. 요청될 수 없었습니다. 2013-14 시즌까지였나요? 그렇죠. 이제 몇 네. 년이 좀 됐는데. 자, 다시 공격권 DB. 헬드볼 이후에 박준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공격을 네. 지켜냈습니다. 버튼과 벤슨 24득점을 합작하고 있는 DB. 스텝백 정면 석점. 빗나갔어요. 벤슨이 잡아냅니다. 포스트점. 세븐 리버스네요. 로드 벤슨. 확실히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네. 14득점째. 석점차로 추격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 부분을 네. 다시 한번 벌리는 테리입니다. 석점포. 오늘 테리도 초반부터 두 개의 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8득점째. 46-40. 유경민. 이대성이 수비하고 있고요. 박종훈이 빠져나옵니다. 버튼의 움직임. 벤슨에게 샷클락 6초. 정면 머뭇. 그리고 두 점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테리. 자, 이런 공격은 솔직히 옳지 않습니다. 예, 유로스텝 테리의 네. 레이업 득점. 이렇게 결과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벤슨 선수가 좀 더 골밑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림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 자, 조금씩 들어가는 벤슨이고요. 샷클락 게임 클락 9초 차이. 버튼 비하인드 백 드리블 들어가요. 두 스텝 왼손으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지만 벤슨이 잡아냅니다. 북백 네. 플레이 수거. 이런 거죠. 네. 벤슨 선수가 골밑에 가깝게 있게 되면 자,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 참여해서 쉽게 골을 넣을 수도 있죠. 예. 벤슨 16득점째를 기록했고요. 작전 시간을 요청한 유재학 감독입니다. 자, 오늘 자신감 넘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장애인 아나운서. 르브론 제임스와 상대를 해도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감 가득한 인터뷰를 한 프로 선수로서의 자신감이 대단한 이 선수 누구일까요? 바로 이대성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대성 선수와 유재학 감독의 공통적인 목표가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정통 포인트 가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본인이 지금까지는 경기를 모두 읽어내는 능력이라든지 또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신보다 가드로서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환경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자신의 팀에 양동근이라는 대선배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유재학이라는 감독이 있다며 충분히 정통 포인트 가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당찬 각오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악착 같은 수비와 상대를 뒤흔드는 공격력으로 이름처럼 대성하고 있는 이대성 선수. 이쯤에서 또 궁금해져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또 한 명의 정통 포인트 가드죠. 김승현 해설위원은 이대성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대성 선수의 포인트 가드로서의 정통 포인트 가드로서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유재학 감독이 같은 팀에 있고 또 양동근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새로운 엔진, 뉴 엔진이 되고 있는 이대성 선수입니다. 최근 3경기 13득점, 12득점, 또 최근 KGC 전은 21득점. 역시나 오늘 만약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다면 개인통산 최다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까지 만들 수 있는 이대성 선수인데요. 아, 지금 이미 9득점을 올린 상황이고요. 김승현 해설위원도 이대성 선수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시스트 능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예. 본인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와, 덩크를 시도했지만 빗나갔어요. 버튼의 수비 방해가 있었고 마지막 공격 빗나갑니다. 하지만 이대성의 움직임이 인상 깊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48-42, 6점 차이의 승부, 두 팀의 뜨거운 승부. 잠시 하프타임으로 쉬어가시죠.